네, 안녕하세요. 달캑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지금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잠깐 나와서 아점을 먹고 지금 밖에 보이시는 저희 집 앞인데요. 여기 지금 하얗게 됐죠. 이게 지금 어림잡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옆에 보시면 여기는 친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의 한 뼘 한 15cm 정도가 눈이 와서 지금 여기가 네, 어느 정도는 쳤는데 지금 차도 나가야 되고 해서 비가 살짝 오는데 그래도 좀 쳐야 됩니다. 이게 또 웻스노우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스노우랑 웻스노우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냥 팔이 떨어지는데 네, 하여튼 집에서 있으면 이런 거를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오늘 치는 영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랑 앞들도 쳐야 돼서요. 굉장히 한 2시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초췌하게 일단 어차피 샤워를 해야 되니까 땀이 범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캐나다에서 살면 집에서 사는데 마당이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해 두시고 밴쿠버가 좀 미쳤습니다. 요즘 밴쿠버가 갑자기 원래 비만 오는 겨울에 비만 오는 데인데 요즘 눈도 많이 와요. 그래서 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다 이렇게 좀 놔두고 저는 귀를 보호해야 돼서 오늘 장갑도 좀 껴야 되고요. 네, 장갑도 끼고 잠시만요. 요 놈을 가지고 진짜 눈 많이 칩니다. 진짜 밴쿠버까지 와서 이럴 줄을 몰랐네. 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일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땀이 범벅이 됐는데 입김 나오시는 거 보이나요? 와, 한 1시간 정도 친 것 같아요. 지금 타임랩스에서는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집 옆에 갓길도 한번 또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앞에 또 여긴 뒤뜰이고요. 집 앞에도 조금 쳐야 되고 이제 사람들 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집 안에서요 거기도 좀 쳐야 됩니다. 한 1시간? 살짝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쳐줘야 되냐면 계속 이제 여기 지금 젖었죠. 머리가 다 젖었네. 이게 비예요. 비 샤워를 해야 되니까 어이 머리가 눌렸네. 머리 스타일링 한번 해볼까요? 우와. 머리 스타일링이 잡혔어. 비가 많이 와서. 이걸 안 쳐주면 이제 눈이 이제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되면, 이제 더 미끄럽고 딱딱하게 굳겠죠? 그러면 그걸 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셔블링을 하는 겁니다. 눈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눈이 이렇게 이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밖에 보여드리면 이쁘긴 해요. 근데 이제 눈치는 사람들은 이제 콘도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파트에서 눈칠 일이 없으신 분들은 관상용으로 참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길도 미끄러워져서요. 비가 또 오니까 블랙 아이스가 생겨서 아마 차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쉬다가 또 비가 계속 오기 전에 또 완착을 하고 사이드 또 치는 모습 또 보여드리고요. 총 한 2시간 반?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캐나다가 이렇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이민 오시거나 유학 오시거나 혹은 뭐 여기 살려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집 구매하실 때 고려를 좀 해보시라고. 저희처럼 마당 넓은 거는 주차장이 넓어서 좋긴 한데 눈 칠 때 엄청 힘들다는 거. 아 물론 업체 써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아 그래서 네 하여튼 여기까지 서론하고요. 저는 다 쉰 것 같습니다. 또 화이팅! 아이고 아 네 또 아, 네. 아, 지금, 아, 다 쳤고요. 앞에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쳤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 이 문 앞으로 나가면, 이 문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 앞까지는 쳐줘야 돼요. 여기, 좀 쳐줬네, 누가? 정부에서 쳐줬나 보다. 눈이 너무 많아서. 그럼 조금만 하면 되겠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기계로 깔끔하게 쳤네. 아, 저 기계 오늘 사고 싶다. 저 기계 사고 싶네요. 얼추 끝나갑니다. 얼추 끝나가고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그거까지 마저 하고 영상 이 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네 다시 쉬면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끝내놓고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말할 힘도 없고 팔이 지금 이게 흔드는데도 이게 아파요 지금. 되게 이쁘죠. 근데 밖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갖고 툴을 아예 갖고 나가야지. 요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잔디라서 이쪽은 안 쳐도 돼요. 다행히 길만 치면 된다는 거. 잔디까지 쳤으면 죽었어요, 저. 야, 캐나다 이민 오시거나 유학하는 사람들.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껐다가. 자,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저쪽 안 쳐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일단 나갔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깨끗이 쳐놨네. 저는 조금만 더 치면 돼요. 저희 눈치낸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시골입니다. 이쁘죠? 근데 눈 치려면 진짜 힘들다는 거. 다행히 요거를 쳐놨네. 이러면은 안 쳐도 되네요. 안 쳐도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거 좋다. 여기는 다행히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30분 벌었네. 30분 이거 다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걸 정부가 쳐줬네. 오늘 같은 날. 요럴 때는 세금 낸 기쁨이 있죠. 일단 여기 차도니까 들어가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기뻐져. 네. 한 1시간 반 30분이 단축됐습니다. 마지막 그 구간은 정부에서 아침에 해준 것 같네요. 오늘이 폭설이라서 사실 평소보다 눈이 더 왔고요. 밴쿠버는 원래 눈이 잘 안 오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여름에 이제 더워지고 다른 여느 캐나다처럼 눈도 많이 옵니다. 이제 비도 자꾸만 섞여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기 힘들고요. 밴쿠버 오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사실 때 멋진 차도 좋지만 그 세단은 사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건 진짜 제가 캐나다 뭐 어딜 가든 상관없죠.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어딜 가도 제 SUV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SUV에서 이륜 구동 사지 마시고 4륜 구동이나 올윌 드라이브라고 4 곱하기 4 혹은
AWD. 이게 왜 쓰나 싶은데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그거 없으면 발발깁니다. 길에서. 그래서 막 토잉도 하고 막 그 갓길에 빠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날이 많아요. 캐나다는 대체적으로. 근데 심지어는 밴쿠버도 이젠 그런다는 거. 밴쿠버는 또 언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언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벤츠나 BMW나 렉서스 이런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세단이다. 그러면 조금 가격을 줄이더라도 그 밑에 브랜드로 4x4나 올윌 드라이브를 꼭 사시길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진짜 제가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하여튼 눈이 많이 옵니다. 제 말은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치고요. 지금 이게 땀이랑 비랑 좀 섞여가지고 제가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한번 제작해 봤고요. 살면서 캐나다 살면서 셔블링을 진짜 그 삽질이죠. 삽질 뭐 흙삽질도 삽질이지만 눈삽질을 엄청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밴쿠버도 이제 눈삽질을 피할 수 없네요. 토론토나 뭐 다른 여느 캘거리 에드먼트 할리팩스 이런 쪽은 당연히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마지노선이었던 밴쿠버까지도 겨울이 쉽지 않습니다. 또 폭설까지 왔으니 그나마 폭설이라서 정부에서는 그거를 쳐줘서 다행인데 그것까지 안 쳤으면 또 30분 하여튼 지금 땀이 범벅이 됐고요. 집 사실 때 마당이 적은 거 앞에 그리고 집 사실 때는 한국에서는 이제 여긴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콘도보다도 이제 콘도도 오르는데 이제 집값이 되게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런 전원주택을 한 번도 안 사시다가 사셔서 이제 나도 이제 집에 한번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낭패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단을 사시죠. 네, 정말 낭패 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런 것들은 뭐 이민하시는 분들이 뭐 말해주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건 살면서 터득하는 거라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삶에 터득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집 사실 때 잔일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사셨다 오셨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세단은 사는 게 아니다. 네, 4x4 네, SUV가 좋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샤워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잘게 얘기해서 캐나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종종 올릴 텐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 1000명 넘기고 싶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